김치 없어 김치. 칼날 같은 물살에 몸을 담아가며 고생한 당신 항상 감사해 그리고 사랑해. 삼촌이 완전 로맨티스트 낭만주의 완전. 자연스럽게 조금 웃어주는 듯한 그 눈빛이 좋아. 제주시 구좌읍의 세화 민속오일시장.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인데요. 예전처럼 시끌벅적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봄 장터 분위기가 납니다. 짠! 오늘 신지가 만나고자 하는 분들은요. 저 멀리 앞에 보이는 우도에서 지금도 정말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로 유명한 우도 땅콩이 아니고 알콩달콩 우도 부부를 제가 만나볼 건데요. 그분들이 오늘 봄맞이 장보기로 우도에서 여기 세화 오일장에 와 계신다 그래서요. 가시죠. 마스크를 쓰고 고고.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찾기가 더 힘듭니다. 아, 조잘조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삼촌 안녕하세요. 맨날 본. 삼촌 이제 장들 다 보신 거 맞지? 네. 뭐 사러 오신 거? 아, 사러 오란 어서. 어서 어서. 뭐 사러 왔는데? 어, 꽃 샀네, 꽃. 네. 삼촌은? 아, 이 고기 반찬. 고기. 이제 저기서 배 타가지고 또 들어가기 전에 뭐 하고 싶은 거 안 계셔? 없어, 마시. 어서. 여기 앉을래? 여기로 가겠어. 여기 좋다, 여기. 삼촌도 오늘 주인공이니까. 여기 얼마 만에 또 여기 제주도에 오신 거 맞지? 여기 한 6개월 만에 와신 거 같네. 에? 장에 오는 건 6개월 만에 오신 거? 어. 매주 오시는 거 아니고? 못 봐. 왜 어머니? 난 작업하고 예. 물질하잖아. 아, 삼촌 물질하시지. 84시인데 작업하고 바빵 못 봐. 삼촌 사고 싶었던 거 뭔데? 못 샀지. 고종? 아니면 뭐 몸빼 바지? 옷? 어떤 옷? 살랑살랑한 거 하나 사진 좀. 살랑살랑한 거? 돈을 줘야 내가 사지. 돈을 예. 할아버지가 다 사가니까. 너무한 거 아니에요? 그렇게 알콩달콩하다면서 다 헛소문이었구나. 할아버지는 어디 가는지 없더라. 아니 그는 비상용 살 거는 자기가 돈을 갖고 와야지. 돈을 갖고 왔는지 나가 그건 내 집에 가면 계산해서 다 줘. 어, 정말 치사해. 응? 나가 요 지갑을 꺼내서 돈 주려고 하면 뭐니까 다 나는 집에 가서 무엇이 얼마 하면 계산을 끝나갔다. 아, 돈 줄게. 뭐 사키는 거 누가 못 사게 하는 사람이. 아, 돈 뭐 주고 뭐. 주고 이따 나중에 집에 가서 내 거 내가 낼 테니까 얼마? 지금은 줘. 하나만 나상감. 어떻게 하나만 나상감이. 삼촌은 우리 여자들 쇼핑하는 데 따라가실래요? 아니면 여기 그냥 계실래요? 아, 여기 너무 당연하게. 아, 삼촌 일로 가면 안 되지. 혹시 어딘지 알아, 삼촌? 아니, 영방 보면 알지. 영방 보면 알 거? 꼭 저쪽 길단만. 무슨 색깔 옷 살라고, 삼촌? 아까 본 거. 싸구지. 습한 티. 여기 목 없는 것도 있어. 그건 너무 크다게. 너무 커? 응. 몸매를 드러낼 만한 이거 할까 이거? 이건 조금 더 이건 좀 이태리 스타일이다. 그게 좋냐? 하긴 이거보다 요게 낫 실까? 봐봐. 나무입니다. 세 봐라. 아, 이건 나이 들어 보여서 안 돼. 이게 좋아. 77 삼촌 사이즈? 5,000원. 하나 더 샀어? 좀 하는 걸. 하나 더 사. 하나 더 사. 만 원이니. 하나 더 사불어. 옷 나온 김에. 얘도 거스름돈. 잘 샀지? 응. 여자 이놈의 여자는 이. 그러니까 아까 두 개 산다고 했는데 우리 이거 잘 사? 이거 자 이거 삼촌. 만 원으로 두 개. 잘 샀죠? 예. 이렇게 과감한 꽃무늬를 고르신더라. 어느 게 예쁜 것 같아요? 다 예쁘네. 다 한글란 섬으로 다시 떠나가게에. 가자. 나 지문 나가 득큼해. 두 분이 태어나고 자라 결혼을 하고 평생을 살아온 섬 우도.
제주도 바닷가 인근에 부부의 작은 보금자리가 있는데요. 와, 삼촌네 집 완전 좋다. 완전 좋지. 영화에 나올 것 같은 생긴 게. 여기서 찍어서 여기서. 요건 우리 딸, 미국 간 딸. 사진 엄청 많고, 우와. 요건 우리 큰아들. 이거 역사에 나온 사진. 아, 이거 맞나. 나 이거 완전 잘도 이뻐놔서. 완전 포실포실해. 여길 입 딱 묶으면 허리가 다 오그라졌잖아, 이거, 이거. 이거 몇 살 때 사진 맛이? 그거? 나가 25세 가시나네. 4살 때. 헌설. 4살 때. 한 살 연상. 난, 응. 60년 전, 동네 처녀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청년은 그녀를 향해 끝없이 구애를 펼쳐 결혼을 하고 5남매를 훌륭히 키워냈는데요. 그동안 힘든 고비도 종종 있었지만 늘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. 아, 가만있어. 커피나 한 잔씩 드려. 여러분 커피나 한잔 하시죠 하면서 남자 삼촌이 솔선수범 들어. 최초로 진짜. 오, 이거 보십시오. 커피 타는 남성의 이 아름다운 모습. 삼촌 이렇게 손님 오시면 커피도 남자 삼촌이 타고 해맛이. 나 경로당 저 총무 5년이지 5년. 와, 삼촌 너무나 멋지다. 응. 최초로 남자 삼촌이 타준 커피 먹으면 맛이. 아, 우리 집에서 나가 아니면 우리 할머니가 네가 할 줄을 몰라. 어? 먹지도 아니고 먹지도 아니고. 이제 큰일 났다. 이거 보물섬 이거 방송 보고 이제 큰일 났다. 이제 남자 삼촌들 집에서 할머니들한테 이제 잔소리 들으시고. 하루방 이거 왕 먹으면 뭐 합니까 또. 하루방 챙기 줄줄이 나와면 저기 줄줄이 나와면 하루방 뿌라. 하루방이 살림 사는 하루방 아이가 난 아는 줄줄이 나오고 이 와중에도 하루방 커피도 식사 하시면서 또 이 막이 서로서로 위해주는 거 나 어떻게. 어, 알콩달콩 닭살도다. 지금도 예쁜데 저 사진 보니까 아주 그냥 품이 있는. 완전 예쁘다. 이 우도에서 나가 영란한 거 영 1등. 그니까 처녀 들어있을 땐 큰 부잣집에 맏며느리로 각했던 사람이 요 영감탱이를 만나가지고 나 고생이 말도 못해서 우리 아버지 소상 때에 완에게 나 얼굴을 보니까 나 여기 저 그때 금리 반달 금리 받고 통리 받고 머리 이만큼 길란 하고 난 얼굴이 참 고아찌게 몸도 화칙하고 이 경은 안에 이놈의 해르비 경고랑 안 되는데 이 양반이 딴디 중매에서 우리 동촌동 따이라가도 나인 동가 경은 데서 사주까지 다 가져왔는데 그건 버려두고 저 갖다 줘불고 무사 버리신데 그때부터는 이 사람한테 들어가. 장복 입은 데다가 니빨이 딱 나 눈에 들어오더라고. 금니빨이? 네, 반짝. 저 여자는 이젠 나 여자로 만들겠다. 그 욕심이 딱. 난 좀 여자가 들어온 게 아니라 금이 들어온 거네. 금이빨 반짝. 그 욕심이 딱 들더라고. 어떻든 나 여자로 만들어야 되겠다. 그래서 직신 집에 와가지고 사주를 보내본 거야. 나 같은 뺨물강성 내. 사주를 이제 보내줬어. 사주를 보내보니까 그저 언니가 막 우리 어머니하고 막 싸움을 하고 뺨 맞을 막그리 남아해.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을까? 어디를 생각하고 막 하더라고. 이제 중매 할 사람을 내가 보낸 거 여기 이 집에. 보내니까 갔다 온 말이 안 되겠더라.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보낸 거. 막 사람을 또 그 사람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을 보낸 거. 네 번째 그 중매 할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주가 왔더라고. 약혼잔치 하고 나 약혼잔치 군대 갔지. 이제 군대 정월 2일 날 초이틀 맹일 뒷날 정확히 기억하시네. 맹일 뒷날 바로 오자 그날 돼야지 잡고 그날 날도 안 그날 그날이 바로 이날 아니. 예. 그날 뒷날이 저거지. 60년도 저 그 1월 4일 음력으로 1월 4일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60년 전의 결혼 이야기. 운명 같은 만남이라 그럴까요? 지금도 동네에선 금실조끼로 유명하답니다. 내가 방해하는 것 같아. 두 분 데이트하시는 거. 저 오토바이 세운 데서 예. 우리 중동 청년들이 거기 모였다가 이제 넘어가길래 와. 나 폭 깔아놨더라. 아!
이상해 지금. 확 아니니까. 사람들 남자들 안 돼. 아무 반응 아니더라고. 아니 왜 그렇게 안 왔어요. 어. 이거 나 거다 이렇게 하려고. 어. 나 사람 꼭 만들겠다. 끝난 지금이면 경찰이 고발해서 불려갈 수도 있어요. 어. 모르는 남자가 안아버리니. 지금 같은 선의관으로. 그러니까. 우리는 물려받은 거 없어도 아이들 공부 시키고 보리밥이라도 배부르지 그러니까. 말게끔 우리 살아올 때야 그 막 배부른 시절 보리고기 남겼잖아. 돌밥 먹고 밥을 잘 먹이려고 보리 잘 되는 밥. 이거 이밭. 그때는 아이고 이밭사니까 재산 만드니까 아주 좋았지. 처음으로 만든 재산. 네, 처음 만든 재산. 이게 이시로 큰 밭이 어디 있나. 아니 집은 처음으로 만든 거고 이건 두 번째. 밭은 두 번째. 두 분이 힘을 합쳐서. 네. 신혼부부 사진 찍는 것처럼 찍어야지 삼촌. 둘이서. 젖자구를 해야. 아이고 젖자구를 해야. 이거 이 보물 같은 사진이다. 아들도 보내자. 언제나 서로를 향해 있는 눈과 귀. 그 넓은 바다처럼 열려있는 마음.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편안함과 따뜻함이 느껴지죠. 자연스럽게 남편 발 위에 참 완전 편하게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의 발을 희생하시며 폭신폭신한데 안에 발을 넣으려는 여러분 사랑을 이왕 할 거면 예. 이렇게 하라는 가르침을 대신 전해드리고 예. 그리고 삼촌 마지막으로 우리 남자 삼촌은 자꾸 우리 여자 삼촌한테 사랑도 표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. 말로도 이 테레비를 계기로 우리 삼촌한테 좀 뭔가 표현해봅서 말로 지금까지 당신한테 와서 고생했지만은 막가는 세상에 좋게 지내다가 갑시다. 고마운 말이요. 여보 돌아갈 때까지 대난이 예. 쌓지 예. 말고 살다가 우리 갑시다. 돌아갑시다. 응? 예. 그리고 좋겠다. 같이 갈 거예요? 갈 때도? 조자조자 항상 간다. 아가씨에게 고마운 말. 저에게요? 예, 저한테 고마운 말 하나도 없는데. 내가 저 추억에 남길 일을 좀 누게요.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고맙습니다. 아유, 저야말로 예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모두 고맙습니다만 진짜 삼촌 한테 제일 고맙고 진짜 이 따스한 이런 일이 있으면 생각도 못했지. 살다 보니까 있는 거다. 예. 예, 살다 보니까 좀 이 조절을 그러니까 만났다. 살다 보니까 아유. 생각도 못한 코로나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살다 보니까 이런 재미난 일도 있으니까 일단 즐겁게 살아봐야 될 그것이 오늘의 교훈입니다. 여러분 이 따스함을 팍팍 전하면서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일이 또 기다리고 있길 우리가 안녕하면서 끝내게. 예, 저기 테레비 보멍에 저쪽 보멍에 안녕 안녕. 마주 잡은 두 손의 따스한 온기처럼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앞으로 더 즐거운 날들을 오래오래 함께 백년해로 하시길 기원합니다.